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그 아마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 자등명 법등명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저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이제 착각 속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언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부처님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스님들 중에서 그렇게 법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택도 없는 얘기고요.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 얘기입니다. 3개월 전 얘기. 전혀 시점도 안 맞고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 그리고 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저게 대표전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지적받는 이야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 저런 이야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는요, 기록이 굉장히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종의 열반경이라 그래서요, 8종류에 의해서 아주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게 8종류나 있어요. 물론 뭐 8종류가 다 완질은 아니고, 일부는 일부만 남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뭐 장암, 그 유행경, 그 다음에 반니원경, 니원경, 열반경, 대반열반경 뭐 할 거 없이 총 8종류 세트에서 이거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딱 대조해 보면 거의 동선이 그대로 나올 정도로 뚜렷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의 열반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게 남겨놓은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부터 있었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리지널한 부분 중에 하나 를 얘기할 거고, 거기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야기는 바이샬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 이야기들을 좀 해왔고, 중간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고,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교단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기서 이제 안거에 드시는데, 3개월 동안 안거에 탁 드시는데, 그때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으셨대요. 저 법등명, 자등명이 나오는 이제 스토리예요. 몸이 안 좋으셨대. 근데 당신이 명상을 해서 기적같이 몸을 회복했대요. 사실 그때 부처님이 수명이 끝났습니다. 수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스토리는.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몸을 딱 회복하니까 옆에 있었던 아난이, 시자인 아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을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가 어떻게 나를 아느냐. 그 당시 아난은 수다원이고, 아라한의 계위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수다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부처님은 이제 아라한인 거예요. 어떻게 바둑 1단이 9단의 수를 읽을 수 있냐? 그게 가능하냐?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판단 근거는 뭐였냐? 라고 했더니 아난이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께서는 교단의 후계자에 대한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하실 말씀이 있다는 얘기고 아직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교단에는 후계자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이란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그 다음에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네가 완성돼가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완성.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나타나는 거죠. 부처님을 믿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합리적 가르침을 통해서 네가 자유롭게 되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더 앞거는 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가. 진리보다 내가 더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저 기록을 봤을 때 저게 법이 뭐 앞에 나오고 자가 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진리라는 게 기준으로 쓰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가르침,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도 나에 대한 보조수단일 뿐이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 속에는 깨침도 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만약에 사리불이 살아계셨으면, 저 당시에 사리불이 살아계셨으면 사리불을 후계자로 지목했을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리불은 저때 돌아가셨고 마땅한 카드가 없었어요, 교단에.
그래서 모든 교단에는 어떠한 책임자가 있는 게 아니고 교단의 구성원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일을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종의 지방자치제 같은 거예요. 지방자치제. 중앙집권제가 아니고 지방자치제. 근데 저 안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공화제에서 어떤 리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교황제 같은 걸 생각을 했다고. 천주교의 교황제 같은 걸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니까 완전히 헛다리 잡은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리더는 없다.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을 지목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권은 없다. 사권이 쥔 주먹이에요. 그러니까 악권이라고 하는데 악권. 사권이 사사로운 주먹. 그러니까 쥔 주먹은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그래서 저게 일종의 3개월 전에 하셨다는 그러니까 유언이 아니라는 거 한 가지 생각을 해두시고 그리고 저게 이제 번역 문제가 나와요. 번역 문제가 저기에 저게 이제 딥바라고 하는 저 용어에 대한 번역인데 저게 섬도 되고 등불도 돼요. 섬도 되고 등불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저걸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장암경 같은 데는 자주법주라고 번역이 돼. 이게 뭐냐면 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섬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진리를 섬으로 삼아라. 의지처로 삼아라. 이것도 내가 저런 얘기를 했다고. 저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반 섬이 아니고 저게 피난섬이라는 거예요. 피난섬. 전에도 잠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피난섬. 피난섬이라는 이거 내가 지어낸 말이거든. 피난섬이 뭐냐면 우기 때 비가 한 3개월 오면 인도 사람들은 고지대로 이렇게 이동해 가요. 그러니까 섬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섬은 아닌데 우기 때 3개월 동안 비가 오면 섬이 되는 거예요. 고지대가. 이해가 됩니까? 그게 피난섬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냥 다 이렇게 땅이고 이렇게 언덕배이가 있는데 3개월 동안 비가 오면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마을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을. 그러면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여기로 도망을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비가 오면서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차.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안 차는 거야. 고지대로 이동해 가는 거야. 이걸 피난섬이라고 그래요. 일반 섬하고는 다르지. 일반 섬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섬이 됐다가 안 됐다가 섬인 것 같기도 하고 섬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걸 용어를 붙여야겠는데 이래서 제가 붙인 말이 피난섬이에요. 저 개념이 인도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피난섬에 의해서 그때 생명을 이어가듯이 이거를 스스로하고 진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의지해서 가면 너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원형이에요. 그런데 저게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 사람한테는 지금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저런 개념을 얘기해도 여러분이 알아듣죠. 근데 예전에 중국 사람이나 우리 조상들이 저런 얘기를 하면 세상에 3개월 동안 비가 오는 데가 어딨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알지를 못하는 시절이니까 그럼 저건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 얘기로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걸 등불 얘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등불이라는 뜻도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 등이라는 뜻도 있고 섬이라는 뜻도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주로 쓰는 건 이거예요. 이거예요. 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저 개념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해도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저건 생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비유를 들었을 때 마치 생명처럼 그것에 의지해서 네가 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중국 사람한테 저 얘기를 하려니까 깝깝한 거지. 말이 길어. 저 섬 이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섬? 섬?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걸 등불로, 등으로다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족등 이런 거 아세요? 조족등? 조족등? 밤길을 갈 때 쓰는 거. 이렇게 하면 앞에 이렇게 농구공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불을 이렇게 지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밤길을 가면 다 어둡잖아. 가로등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가로등이라는 개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지해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길을 잘못해서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예전에는 좀 위험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등불에 의지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라 라고 해서
이때 등불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저건 번역 잘못이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일부러 번역 저렇게 했을 거다. 왜? 비유를 들어줬는데 못 알아듣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비슷한 걸 끌어들여서 알아듣도록 해주는 게 번역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번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직역해서 주는 거. 오렌지. 그럼 오렌지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일부러 귤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를 오렌지라고 번역하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게 이게 전혀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오렌지를 귤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렌지가 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듣는데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치환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오렌지는 오렌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점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 자등명 법등명 얘기를 하시고 자주법주의 얘기를 하시고 교단의 리더는 없다. 교단의 통솔권자는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부파불교, 그러니까 인도에서 많은 불교가 이렇게 여러 파들로 나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없는 거예요. 교황은 없다. 전체 통솔자는 없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내가 이 전체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너네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내가 역할들을 좀 해준 거지 군림하려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진주목은 다 펴졌다. 세상에 감추어진 것은 없다. 나에게 비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이샬리를 이제 떠나는 거지. 떠나. 그래서 그게 마지막 여로. 부처님의 마지막 여로. 그래서 그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탁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바이샬리를 이렇게 탁 돌아봤대. 그때 비유도 멋있어요. 마치 코끼리 왕이, 큰 코끼리가 고개를 돌리듯이 이렇게 탁. 그러면서 부처님 뭐라고 아난한테 얘기를 하시냐면 이게 좀 감동적입니다. 내가 바이샬리를 보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아 그리고 맞다.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3개월 뒤에 열반하겠다. 그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라. 제자들을 모아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게 약간 오역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하지만 저것은 오역으로 볼 거냐 안 그러면 더 어떻게 보면 전달을 위한 번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점이 있다는 거 한 가지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얘기해야 될 게 이제 계속 조그만 도시들로 가세요. 조그만 도시들을 이렇게 쭉 가시면서 쿠시나라까지 쿠시나가라까지 이렇게 가시거든요. 거기 가다 보면 죽은 왕자의 사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들리셨던 뭐 사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춘다라고 하는 분의 공양을 드시죠. 춘다 들어보셨어요? 대장장이 춘다. 대장장이 춘다. 지금 대장장이하고 약간 다릅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 대장장이가 뭐 했냐면 대장값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고 파는 것까지 같이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하고 만들고 팔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좀 크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크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금은방까지 같이 했대.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좀 큰 대장장이야. 그래서 농기구부터 금은방, 귀금속까지 예, 올로. 이 정도 규모를 했으면 자기가 직접 망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부처님에게 이제 공양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음식 공양을 승단 그 부처님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현전 대중들 현전 승가라고 합니다. 현전 승가의 대장들과 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하시죠. 그때 이제 그 문제의 음식이 나옵니다. 이게 스카라마따바라고. 문제 음식입니다. 문제 음식. 이거를 남방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새끼 돼지고기. 새끼 돼지. 돼지고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 불교에서는 전단향 버섯이라고 그래요. 전단향 나무의 버섯. 우리 이제 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버섯 이렇게 키우잖아요. 예. 그렇게 키우는 재배한 건 아닐 거고 아마 뭐 땄겠죠. 예전에 뭐 누가 재배까지 할 정도가 되겠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전단양 나무에서 자라는 뭐 버섯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했더니 목이버섯 생각하면 되겠지. 목이버섯이나 표고버섯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저 음식을 이제 잘한다고 해서 내줬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음식을 먹지 마라. 나를 제외하고 이 세상의 열애를 제외하고 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먹지 마라. 이렇게. 독버섯이 들어갔대. 예, 그건 뭐 요리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실수로 이제 독버섯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고 제 아들은 아무도 안 먹고 그다음에 아무도 일반인도 먹지 마라. 그리고 남은 음식은 다 버려라. 그때 왜 당신은 드셨을까? 당신도 안 먹었으면 될 건데. 예? 이거 먹고 나서 굉장히 고통이 시달려요. 고통이 시달려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저 사람이 춘다가 나에게 공양을 올릴 때는 독버섯을 먹고 고통을 받아라라고 생각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심 있는 공양이잖아. 그런데 잘못해서 뭐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먹고 싹 버려라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버섯 요리냐 돼지고기 요리냐에 대한 논점이 있어요. 이걸 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돼지버섯일 거다. 이 세상에 돼지버섯이 있어요. 네, 트러플, 송로버섯, 송로버섯일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너무 다른 내용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송로버섯이 돼지버섯이에요. 저게 왜 돼지버섯이냐면 저거를 채취하는 수단이 돼지를 가지고 채취를 해요. 프랑스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송로버섯은 위로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이렇게 디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채취를 하는데 얘가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부엽토? 그 부엽토 층에서 그냥 이렇게 자라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후각으로밖에 채취가 안 된대. 그래서 돼지를 훈련시켜서 아니 프랑스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돼지가 이렇게 해부적거리면 그걸 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돼지버섯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인도 쪽에도 그게 좀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시고 난 뒤에 이제 춘다 집에서 떠나거든요. 떠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식중독 증세를 보입니다. 식중독 증세를 보여요. 그래서 식중독이 뭐냐면 이렇게 좀 토사.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나오고 위로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탈수가 걸려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좀 가시다가 나무에 안절. 근데 부처님의 마지막 여로에서 가장 재밌는 게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싸면 힘이 빠지니까 사람이 앉아야 돼요. 뭐 그건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평생에 몇 번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서 있기도 쉽지도 않은 상황도 있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나무에 앉아서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부처님 돌아가실 때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면서 산 사람들을 위로하고 갑니다. 보통은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산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데 부처님 일생은 반대예요. 산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 나무 밑에 딱 앉아갖고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아마 춘다가 내가 이렇게 된 걸 보고 내가 아마 몸이 안 좋아진 걸 보고 후회할 거다. 나에게 공양 올린 것을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을 테니까 아나나 네가 가서 얘기를 해라. 춘다의 공양은 수자타의 공양과 대등하다라고. 춘다는 아마 사람 이름일 겁니다. 근데 수자타는 사람 이름이 아닐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실 때 이제 우유죽을 드시고 우유죽을 공급받아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굉장히 복을 많이 지은 선한 여자 이런 의미일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네 못 얻네 이러고 지금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당신 이름이 뭐요? 내가 당신 이름을 기억해 주겠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다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저런 식의 이름으로 착각돼.
시작된 경우일 거예요. 그런데 춘다는 당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 이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착한 일 한 여자.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이쁜 여자, 좋은 일 한 여자.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자타의 우유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처럼 춘다의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 이 둘의 공양 가치는 대등하다. 그래서 춘다를 위로해 줘라. 그렇게 해서 안한에게 얘기하니까 안한이 실제로 춘다 집으로 다시 갑니다. 가보니까 춘다가 코를 빠뜨리고 있더래. 내가 괜히 오지랖 넓은 짓을 해서 문제를 더 일으킨 게 아닌가. 나는 부처님을 존중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현전승과 다른 스님들은 다 공양도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부처님도 저걸 드시고 몸이 좀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하는 마음이 나. 괜히 했네. 아, 이거 내가 굳이 안 나대는 건데. 이거 뭐하러 나대서 돈 드리고 이게 욕먹는 상황 딱 제일 짜증나는 구조가 그거잖아요. 돈 드리고 욕먹기. 그런 상황에서 후회를 하고 있더래. 근데 안한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굉장히 재밌죠. 왜? 당신이 몸이 아파도 한 사람 한 사람 거꾸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스토리가 뭐가 있냐면 탈수가 자꾸 일어나니까 목이 마려운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안한한테 안한아 저쪽 강에 가서 물을 떠다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에. 근데 안한이 딱 보니까 좀 전에 상인들이 수레를 끌고 강을 건넜대. 그래서 강바닥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강바닥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건 물이 흐렸다는 얘기예요. 흐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물이 안 좋아. 그러니까 안한이 뭐라 그랬냐면 부처님 지금 상인들이 마차를 끌고 건넌 지가 얼마 안 돼서 물을 지금 드실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셔서 물이 안정되면 가라앉으면 그때 떠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아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물을 떠다 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한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아, 지금은 물 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정수기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목이 많이 마르셨는가 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지금 가서 물을 떠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한이 이게 불교 경전에 똑같아요. 스토리가. 뭐가 똑같냐면 세 번째는 못 거슬러. 세 번째가 끝이에요. 삼세판 마지막 세 번째 끝이에요. 그래서 안한이 코를 빠뜨리고 갔대. 아 이게 물이 안 된다니까. 상황이 아이 참 안 되는 상황인데 이랬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바루를 강물에다가 이렇게 넣으니까 시냇물에다가 이렇게 딱 넣으니까 그 강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강은 아니고 그냥 조그만 시내 같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넣으니까 갑자기 그 바루에 닿는 물만 깨끗해졌대. 그렇게 해서 그걸 딱 이렇게 갖다 드려서 당신이 물을 드시고 맨 마지막에 쿠시나가르로 가십니다. 쿠시나가르로. 그리고 쿠시나가르에 가셔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한한테 당신이 어떻게 장례할 건지를 다 얘기해요. 탑은 어디다 세우고 화장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걸 되게 재밌어요. 그걸 물어볼 수 있을까?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재밌다. 이게 동아시아 문화하고 이게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른들한테 뭘 못 물어봐요. 그런 돌아가시는 거 관련된 거는 잘 못 물어봅니다. 왜? 그게 이제 나 죽을 날을 쟤네들이 기다리나?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이렇게 드릴까 봐 감히 당신이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걸 뭘 터치할 수가 없어. 근데 인도는 윤회론이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해서 죽음에 대해서 훨씬 관용적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는 약간 죽은 뒤에는 끝난다라고 하는 이게 유기적 관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터부시하고 죽음에 대한 말을 꺼내면 안 돼.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열반하시는 거고 처음으로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화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탑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직접 다 지시를 하세요. 그리고 그때 부처님을 어떻게 입관하고
뭐 어떻게 화장해라 라고 하는 게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리장엄구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탑이나 이런 데 보면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금, 그 다음에 수정이나 유리로 된 사리함, 그 다음에 사리병, 그 다음에 이제 금, 은, 동,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러시아 인형처럼 이렇게 계속 박스가 이렇게 커지면서, 러시아 인형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열면 계속 조그만에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면 그런 식으로 입관을 해서 거기다가 화장을 해라 라고 하는 문화를 당신이 스스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탑은 저작거리 한가운데 세워라. 마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절은 민가에서 멀거나 가깝지 않은 곳. 그건 방사권도에 나오는 거고, 절은 마을에서 너무 멀거나 가깝지 않은 곳. 그러니까 마을의 외곽 쪽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있고, 탑은 사거리 한가운데. 사거리 한가운데. 이렇게. 왜 사거리 한가운데에 되느냐?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탑을 보면서 부다를 생각한다.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리고 스님들은 절에서 수행을 하면 되고 탑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탑의 관리는 신도들이 할 거다. 이게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가 성립될 때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해요. 이게 나중에 또 이어지는 얘기를 해서 미리 좀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쿠시나가르로 가셔서 이제 이게 마지막 돌아가시는 대목이에요. 쿠시나가르에서 그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나나,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완성된 사람이 열반할 거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예배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친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라고 해라. 그래서 아나니 갔더니 그게 공회당에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있었대.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득달같이 모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차례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아서 오늘 안에 안 끝나겠대. 줄을 서시오. 이렇게 줄이 너무 길어. 이게 번호표가 한 200번 밀렸네. 이거 은행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한 사람씩 하지 말고 가족끼리 합시다. 팀으로. 가족끼리. 그래서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온 제자가 수바드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수바드라. 이 사람이 와요.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굉장히 뭐라 할까? 이름난 수행자입니다. 쿠시나가르의 이름난 수행자. 그리고 부처님을 알고 있었어. 그전에도 알고 있었어. 단 만나러 가지 않았어. 이유가 뭐냐면 가오가 무너질까 봐. 그런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양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때 120세라고 나오거든요. 아니 진짜는 아니에요. 그게 사지법 문화이기 때문에 120세면 엄청 오래 산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가오를 이렇게 차리는 것보다 쉽게 말해서 있는 척하는 것보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에 집중했을 때 사람이 발전해요. 체면보다 내 스스로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에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양반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저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면 물어볼 때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체면이 구겨지더라도 나는 저 양반한테 물어보러 가겠다. 딱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보러 오니까 아나니 딱 이렇게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사 올 때마다 생각을 이렇게 많이 봐왔겠지. 25년 동안이나 봤는데 눈치를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눈빛이 다르대. 그냥 일반적으로 인사 온 사람이 아니고 마치 논쟁을 하러 온 사람 같대. 그러니까 아나니 뭐라고 나가서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당신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당신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논쟁하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수바드라가 답답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생님을 뵙겠다는데 네가 왜 말리냐? 너 뭐야? 이제 자꾸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얘기가 들리지. 왜냐면 뚫려 있는 공간이니까. 다 노천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나 저 사람을 막지 마라. 저 사람이 내 마지막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면이 되는 거예요. 대면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말이 많아. 자기 그게 아집이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수행을 했고 뭐 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얼마나 인격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경전을 보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말을 안 끊는다니까. 전에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의 말을 안 끊고 그 허접한 얘기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인격적인 인격자인데 실제로 실전해 보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부처님도 말을 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 수바드라 말을 끊어요. 수바드라 말. 아우 말 되게 많은가 봐. 근데 끊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뭔 얘기할지 대충 알겠다.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이 네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네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네가 필요한 것만 내가 지금 빨리 얘기를 해줄게. 너는 지금 깨달으려고 왔고 그 관련된 핵심만 내가 얘기해줄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서 뭘 얘기하시냐면 사성제팔정도예요. 부처님은 노기아원에서 오비구를 제도하실 때도 사성제팔정도 연기법을 말씀하셨고 돌아가실 때도 내나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성제팔정도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설이에요. 가장 중요한 교설이에요. 다른 거 뭐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최고로 중요한 교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수바드라가 이 양반은 원래 수행자였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물꼬가 잘 안 트인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딱 건드려 주니까 바로 아라한이 돼요. 바로. 그래서 이 양반이 아라한이 딱 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아주 재밌어. 저렇게 온 사람 치고는 너무 희한한 얘기를 해요. 저는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걸 차마 못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반에 들어도 될까요? 이거 뭐요 이거?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이게 참 그렇다. 오래되지도 않아놓고 갑자기 충성심이 막 그렇게 생기는가 봐. 그러니까 네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자가 죽는 거를 이제 보는 거고 제자는 이제 선생님 죽는 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부처님 어떤 불전에는 어떤 부처님 전기에는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뭐 배울 거 다 배웠고 어느 정도는 됐고 선생님 돌아가셔서 사는 거보다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낫겠다 뭐 이런 판단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바드라가 죽어요. 그리고 원래 외도에서 온 사람은 4개월 동안 이게 행자의 시원입니다. 부처님께서 일반 사람이 왔을 때는 그냥 비구로 받아주지만 다른 종교에서 온 사람은 4개월 동안 관찰 기간을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수바다라도 원래 외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4개월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저런 게 해야 되나요? 이러니까 부처님이 너는 괜찮아. 부처님이 직권 면제해 줍니다. 직권 면제. 넌 그 정도 내가 딱 보기 괜찮아. 딱 싹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또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죠. 아난이 우는 사건. 아난이 막 찔찔 짭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두 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사라수. 부처님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부처님 언제 돌아가셨죠? 2월 15일.
2월 15일 우리 달력에 그렇게 나와요. 절 달력에 그렇게 나와. 근데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나무 두 그루 사이에서 돌아가셨냐면 여기에 해먹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라쌍수 사이라는 게 해먹 문제입니다. 해먹. 해먹이 뭔지 아시죠? 그물침대. 예. 그래서 초기경전에 보면 승상이라고 하는 게 새끼줄로 된 평상. 그게 해먹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해먹. 해먹. 그리고 2월 15일에 쿠시나가라에서는 해먹 쓸 정도의 날씨가 안 돼요. 추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아마 부처님 돌아가신 날씨, 저게 뭐야. 때가 2월이 아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라쌍수에 꽃이 폈다라고 하는 것도 그와 연결해서 아마 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약간 더운 정도니까 해먹을 쓰거든요. 추우면 해먹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해먹과 관련된 문제거든. 근데 아난이 저쪽에 가서 또 질질 짜고 있더래. 짜고 있더래. 그래서 왜 짜는지 아세요? 진짜 이거 재밌는 거다. 인도 저기 쿠시나가라에 가면 그 실제로 그 사원 안에도 울고 있는 아난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는 게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서러웠을 거다. 내가 부처님을 25년이나 모셨는데 깨달음을 지금 못 얻었는데 이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문화예요. 개인주의 문화예요. 인도는 개인주의 문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 혈연으로 보면 사촌 형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출가해서는 당신 스승인데도 그게 슬픈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지금 가뜩이나 따라 댕길 때도 안 됐는데. 아나는 수다원이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그걸 우는 걸 보니까 퍼뜩 알겠더래. 그래서 아난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는 내가 열반하고 난 뒤에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난의 기분이 풀렸대. 그래서 다 위로해줘요. 이렇게 다 위로해줘. 다 위로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 아들을 다 이렇게 모이라고 해서 질문해라. 질문해라. 그때 내가 열반에 들고 나서 그때 부처님이 계실 때 물어볼 걸이라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질문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더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가까이 계셨으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마치 부모님 생각하시면 되지, 그죠? 뭐 특별히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냥 그때 그때마다 다 해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마디 더 해요. 내가 지금 열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못 물어보면 친구일이라고 얘기해서 물어봐라. 아, 제 아는 사람이 그러던데요. 이러면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 지금도 있잖아. 뭐 상담을 하는데 아 이건 뭐 친구일인데 더럽게 잘 알아. 그 감정까지 막 소상하게 알아. 뭐 이런 거 해라. 그렇게라도 해라. 그렇게 세 번을 물어보셨는데 아무도 질문이 없더래. 그러니까 아난이 대표로 지금 이 대중 가운데는 부처님께 질문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마지막 부처님 유언이 나오는 거예요. 저건 아까 저거는 3개월 전 얘기고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마라. 너네들 놀지 마라. 나도 방일하지 않아서 방일이 이게 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라 할까 쓸데없이 시간 보내면서 시간 죽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정각에 이르렀다. 나의 한량 없는 모든 올바름도 이런 깨달음도 다 방해하지 않으면서 연유하였을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부지런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유언을 들었을 때 처음에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멋있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놀지 말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다는 거거든. 이게 뭐야. 뭔가 이렇게 한 방을 딱 해야 될 거 아니야. 큰 선생님 돌아가실 때처럼 뭐 무슨 개송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아사모사한 얘기들이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밋밋한 거야.
그것 때문에 자등명 법등명 얘기가 유언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게 가장 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야 이게 말이야 뭐 대단한 뭔가가 있어 비법이 있어 그게 아니고 뭐든지 소가 걸음치듯이라도 꾸준히만 가면 너네는 결국 된다. 그건 누구만 되는 것도 아니고 너네 모두가 될 수 있어. 쉼 없이 정진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훨씬 더 대인 같은 대장부 같은 언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철이 들고 이제 갈 때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자등명 법등명보다 더 귀한 말씀이고 그리고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너희들이 너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아난이 물어봤을 때 핵심은 교단에 승계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거는 교단에는 승계자가 없어! 라는 뜻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지고 진리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나를 의지해서 가라 이렇게 해석하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완전히 사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로써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박수 칠 일은 아닌데.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교사가 이제 제대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있는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슬프게 우는 게 아니고 축제가 벌어집니다. 아, 또 진기한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밑밥입니다. 밑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웃음)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이 드디어 열반에 드셨고 열반이라고 할 부처님 돌아가실 때 상황을 얘기해드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덤덤한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덤덤하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슬퍼했대.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대. 감정 이게 불교가 어떻게 보면 주지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인욕을 극복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중국에 가면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걸 긍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누를 것이냐 그것이 누르는 게 가능하냐 그 다음에 그걸 해체시킬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점들은 사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초기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의 가르침은 감정을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감정이 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덤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추스리지 못해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처님 화장하시고 나서는 약간 축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축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 부처님께서 열반에 지셨다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에 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 아니고 기쁜 일.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문화들이 약간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예전에 초상이 나면 돌아가셨다. 지금도 그런 표현을 쓰죠. 돌아가셨다. 그거는 마치 객지를 떠돌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초상집에서 축제했었어요. 우리도. 놀고 먹고 이런 식으로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흰색 꽃상여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길하다는 의미예요. 흰색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도. 그래서 그거를 경축할 만한 일이고 기릴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기라고 하는 게 부처님 돌아가신 걸 기점으로 해서 1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시작점, 불기는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마하가섭이 부처님 바로 옆에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올 때도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부처님 그 화장터에서 꽃을 이렇게 들고 가죠. 꽃을 가지고 이제 헌화가 아닙니다. 그냥 약간 축제들 같은 느낌이었어서요. 그래서 그 꽃을 가지고 가니까 마하가섭이 그꽃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셔서 그 화장장에서 가지고 오는 꽃이에요. 이래서 이제 마하가섭이 특달같이 달려가는 그런 사건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다릅니다. 막 조선시대 무슨 뭐 국상 당하듯이 막 물고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아 진짜.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는 제일 이제 핵심 인물이 사리불이었었어요. 근데 사리불이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총리 같은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총리 같은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처님까지 열반에 드신 거고, 그때 이제 혹시 내가 이러면서 이제 머리를 약간 드는 분이 있어. 누굴까? 안한입니다. 비서실장.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원래 센 겁니다. 비서실장이 원래 센 겁니다. 어디든. 조선시대로 말하면 도승지. 도승지. 이게 도승지.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무슨 수석. 뭐 경제수석, 민정수석, 뭐 이런. 그리고 그런 수석 중에 수석이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안한 입장에서는 내가 머리도 좋고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부처님을 입관시키는 사건입니다. 입관시키는 사건.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게, 장래의 주관자는 그 계통을 계승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른이 돌아가셨어. 어른이 돌아가셨어. 안 그러면 뭐 집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장래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장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나 뭐 딸들은 그냥 말을 보태지, 장남이 끝까지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우선권이 그 사람한테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장래의 주관자가 계승자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안한 입장에서는 내가 부처님을 오래 모셨고,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유언도 들었잖아. 어떻게 화장해라. 그래서 그대로 당신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시종 제자 중에는 안한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한이 화장만 하면 안한이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을 지르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런데 관에 불이 안 붙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결정적으로 말리는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안하율입니다. 아, 마하가섭은 이때 없습니다. 마하가섭은 없습니다. 마하가섭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뒤에 연락을 받을 정도, 3개월 전에 벌써 공포가 나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시종 제자도 아니고 그렇게 가까운데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핵심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핵심 제자면 당연히 그 근처에서 어디 있었겠죠. 내가 집단을 크게 거느리고 있으면 같이는 못 있어요. 그러면 탁발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가 이러니까. 그렇지만 근처에서 딱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안한이 1차로 불 지르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관에 이제 불을 이렇게 딱 화장 거기에 불 지피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불이 안 붙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때 가로막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하율입니다. 안하율과 천한제일 안하율. 안하율과 안한. 안한이 서로 갈등 관계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이 리더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안하율이 약간 그러면서 말리면서 기다리자라고 해요. 그 기다리자고 한 사람이 마하가섭이에요. 마하가섭. 안한이 왜 저런 행동, 아니, 안하율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 이렇게 다 입관을 하고 염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꽃 같은 거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축제같이 했다가, 이제 1차로 흩어지면서 그 꽃을 들고 가는 사람을, 마하가섭이 보게 되는 거고, 그 꽃에 출처를 물었다가 당신 어른이 돌아가신 걸 알고, 선생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급하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리고 또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마하가섭 500명의 제자랑 같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브라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냐면, 그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니까 이제 숙연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빨리 이제 마가가서 그럼 빨리 해서 부처님 돌아가신 쿠시나라로 가자 이랬더니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 슬퍼할 일이 아니다. 잔소리하던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약간 편하게 된거 아니냐? 이런 헛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하가섭이 빨리 결집을 하지 않으면, 이걸 경전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 구조를 짜지 않으면, 모아놓지 않으면 저거 다 헛소리로 되다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절단 나겠다, 불교고 뭐고 이게 다 끝나겠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1차 결집을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구시나가라로 옵니다. 그랬더니 벌써 염을 해놨네. 그래서 관에 이미 부처님이 들어가 계신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을 못 본다는 뜻이에요. 봐야 계승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임종도 못 봤는데 시신도 못 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예전에는 큰 겁니다. 이건 예전에는 큰 겁니다. 요즘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뀐 거고 예전에는 큰 겁니다. 이때 나오는 사건이 그 유명한 곽실상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마가섭이 이렇게 와서 예를 갖추려고 하니까 관 밖으로 발이 나왔다. 곽실상부 들어보셨어요? 삼처전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종에서 삼처전심. 그리고 다자탑전 반분자. 다자탑 바이샬리에 있는 다자탑. 많은 아들을 낳아서 성공시킨 그 여자애를 기념하는 탑, 엄마를 기념하는 탑, 거기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설하시고 계셨는데, 막아서 늦게 오니까 이제 옷도 다 이렇게 좀안 좋고 이런 걸로 이렇게 딱 느껴요. 사람들이 약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반자리를 양보해 줬다는, 그래서 그런 두타행 아니면 청빈행 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를 부여해줬다라고 하는 거한 가지. 그 다음에 영추산 염화미소라고 해서 영축산에서, 법화경 설법지 마가다국의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연꽃을 드시니까, 마하가섭이 웃었다 해서 이제 뜻이 이제 전달됐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경전에는 없는 얘기. 인도 쪽 경전에는 없는 얘기고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 위경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곽실상부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언뜻 보기에는 율장이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남북전 육부율장이라 그래요. 육부율장. 그래서 사분율, 오분율, 사분율, 오분율, 십속률, 그 다음에 유부율, 마하승기율, 승기율, 그 다음에 유부율, 남방률, 빨리율. 이렇게 여섯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1차 결집,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차 결집과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십속률에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이 있어요. 해를 하기 위해서 입관한 걸 풀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사실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신이라고는 나오는데, 마가섭 쪽에서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입관을 먼저 시켜서 더 이상 예배를 못하게 해서 차단시켜.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측면이 누가 한명 있고, 그게 누구예요? 안한. 한쪽에서는 그걸 돌파해서 내가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 마하가섭.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설화적으로 바뀐 게 곽실상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하고 마하가섭하고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선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삼처전심에 의해서 마하가섭에게 전해지고, 그 마하가섭이 안한에게 전했다 하는데, 안한하고 마하가섭은 굉장히 앙숙입니다. 굉장히 앙숙입니다. 그리고 안한이 부처님보다 24세에서 27세 어립니다. 24세에서 27세 정도 어려요.
그거 누가 밝혔냐면 내가 밝혔거든. 아내나 내 아이도 내가 다 밝혔거든. 다 경전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게 나와요. 그걸 전부 다 긁어가지고 율장까지 전부 다 긁어서 그 나이 차이들을 가장 보편적인 거를 쫙 추려가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죠. 사촌 형제치고는 24에서 27세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같은 사촌간이라고 놓고 봤을 때? 아, 그렇지 않아요? 맨 위하고 맨 끝이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아버지뻘이에요. 예전 개념에서는 아버지보다 더 나는 거예요.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마하가섭이 부처님보다 최소 20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하가섭은 부처님보다 나이 많은 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영산회상도 그림을 보면 부처님 불상을 모셔놓은 그 후불탱화를 보면 부처님은 그냥 이렇게 약간 중년 꽃중년 스타일로 나오고 안하는 청년 스타일로 나오고 이쪽에 안하는 약간 청년 스타일로 나오고 마하가섭은 약간 할배 스타일로 나와요. 그런데 대당서역기에 보면 마하가섭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20년 뒤에 개족산에 들어가서 선정에 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으면 100세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과 안하니 경쟁 관계라는 거는 비슷한 또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 뒤에까지도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명상할 정도면 아직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보다 최소한 20세 정도는 밑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마하가섭을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안하니 실제로 진짜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까지 사는지 모르겠어. 150세를 살았다는 동안 별 소리가 나. 부처님 제자 중에서 최고 장수자 안한. 겁나 오래 살음. 겁나 오래 살음. 그건 확실해. 그건 확실해. 물론 안 죽는 사람한테는 안 되지. 안 죽는 사람. 10대 제자에도 안 죽으신 분이 두 분이나 있어. 그게 마하가섭하고 라후라예요. 안 죽습니다. 안 죽은 사람한테는 안 돼. 이게 안 죽는데 뭐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안한과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안한에게도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세 번 움직이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방금 그 곽실상부. 가섭에게 팔을 저 다리를 보였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대박입니다. 예배를 하려고 발을 보니까 눈물 자국이 있더래. 부처님 발에. 이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눈물 자국이 있더래. 부처님 발에 눈물 얼룩이 있더래. 발에.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저 눈물 자국이 뭐예요? 이랬더니 안하니 뭐라 그랬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쿠시나가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했는데 그때 여인들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말이 맞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봐. 염습을 할 때 닦지. 그 얘기는 뭐예요? 닦을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거든. 왜 닦을 시간이 없었을까? 누군가 오고 있었지. 그래서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끝냈어야 될 관의 못을 박았어야 될 상황에 동착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처리를 못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도 이제 안한 욕을 먹게 되는 이유거든. 그런데 부처님께서 세 번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도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방금 얘기한 그 곽실상부는 마하가섭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안한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어요. 나중에 화장터로 갈 때 오른팔을 보였다. 관 밖으로 오른팔을 빼서 보였다. 한 사람에게는 발을 보여서 예배할 수 있겠다. 한 사람 오른팔이라는 뜻이 뭐냐면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넘버 투, 넘버 원, 넘버 투. 그러니까 안한에게도 그 전승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전승이. 굉장히 재밌지. 가섭에게도 그런 전승이 하나 있고 안한에게도 있는. 이게 나중에 부파 때 서로 어디가 정통이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막 논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저번에 저는 잠깐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아마. 어머니가 이제 도리천에 계시다가 일주일 만에
부처님을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도리천 중에 계시다가 이제 신이니까 양반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들이 죽는 거를 이제 어머니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폭풍 눈물을 흘리는, 실제로 그림에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열반도나 이런 데 보면, 그다음 우리나라에도 팔상도 중에서 쌍님의 열반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위에서 이렇게 쭉 우는 분이 있어요. 우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은 그럴 것 같아. 엄마 입장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막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머니 지금 어차피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위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 번 움직였는데 그중에서 어머니 얘기는 일단 차치하고, 하나는 가섭에게 법을 전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아난에게 전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나율이 화장하는 걸 막는 사람은 사실은 아나율이고 그래서 결국 마하가섭이 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관을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도니까 관에서 불이 나왔다. 그러니까 부처님 뜻에 합당했다. 뭐 이런 의미로 보통은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서 화장이 되고 마승규율인가 거기 보면 마하가섭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있냐면, 내가 장래의 주관자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선포를 해요.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내가 리더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리더 각축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이어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주면, 보통 그 교단에는 누군가 후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처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이을 만한 사람이 별로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결해라. 그러니까 스스로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해라. 누가 대장을 해서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황제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다 스스로 자기 판단을 통해서 수행해 나가라 라고 해서 그 리더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아난이나 마하가섭은 전의 생각으로부터 못 벗어나고 있는 거지. 옛날 인식으로부터, 자기네들의 관습적인 부분으로부터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하가섭이 주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의 리더 같이 되는 거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20대 제자의 분포예요. 10대 제자를 보면 사리불, 목건년, 아나율, 그 다음에 가전년, 부르나. 이게 저도 다 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외우다 보면 한 9대 제자가 될 때도 있고. 한 분씩 이렇게 탁 발라가세요, 돌아가면서. 수보리.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아난. 그 다음에 라우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없지? 두 분씩 나가지는 않는데? 이게 늙었나? 그 다음에 저 우발이 있잖아요, 우발이. 아, 그 다음에 저 마하가섭 빠졌네. 마하가섭이 3번인데, 마하가섭. 다 돌아오셨어. 그런데, 제일 강력했던 게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어른들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석가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석가족이 이 양반 석가족, 아난 석가족, 부처님 사촌 석가족, 부처님 아들, 우발이 석가족. 우발이가 누구냐면 석가족의 깍새 출신이거든요. 이발사, 가위손. 깍새라고 다 똑같은 깍새 아닙니다. 왕실 이발사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천민 아닙니다. 그래서 저 이제 우발이랑 관련해서 사실 뭐 얘기해 줄 게 많이 있지만 그런 걸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사람들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천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만지는 사람은 다 천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마사지하고 이런 사람들 다 옛날에 다 천하다고 보는데, 머리 깎는 사람도 당연히 이렇게 좀 천하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왕족의 머리를 깎는 사람은 그렇게 천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민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니, 이 사람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들이 괜히 이 사람만 보면 다 천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천민 아니에요 절대. 그 다음에 브루나도 석가족이에요. 석가족. 그리고 아나율 석가족. 봐봐. 석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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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족. 석가족이 50%다. 뭔가 좀 희한하지 않아? 10대자 중에. 그리고 사리불이 왕사성 출신이에요. 이도 왕사성 출신이고 같은 이게 같은 고향 쪽이거든요. 왕사성에 조금 떨어져 있어요. 저 어디 쪽 사람이냐면 저 나란다 대학 쪽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마하가섭도 이게 왕사성 쪽이에요. 왕사성은 아니고 성의 좀 외곽 쪽에. 예,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왕사성 계열이에요. 이게 왕사성, 셋이 왕사성. 수보리는 사위성 출신이고 가전녀는 아반티 출신입니다. 아, 이런 거 되게 재밌지? 왜? 무슨 저 사람은 출신도 안 돼? 남의 나라까지 다 알아. 아, 저도 기특해. 나도 참 기특해. 근데 뭘 생각했냐면, 이게 뭔가가 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저런 거를 이제 좀 검토해 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이 주도하는 파하고 이게 왕사성 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석가파. 이 다섯 명이 지금 석가족이잖아요? 이 석가파가 교단의 주류예요. 교단의 굉장한 주류입니다. 초기 경전을 쫙 읽어보면 이 두 파가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더 셌던 거는 사립을 묶었년을 중심으로 한 왕사성파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누가 있냐면 1250제자 들어보셨죠?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누구냐면 바이샬리에 저거는 바이샬리, 그러니까는 저게 카시국 출신의 석가족이 오비구, 석가족 이 1550인의 지분을 보면 석가족의 오비구 다섯 명, 카시국 출신이 60명,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이걸 50명으로 보통 치거든요. 1200명이 어떤 출신이냐면 이게 왕사성 출신이에요. 초기 제자들이 다 왕사성 출신이에요. 이 중에서 1000명이 삼가섭 형제, 빌라가섭, 나제가섭, 가야가섭. 이게 1000명. 그 다음 사립을 묶은 연계가 200명. 이게 다 왕사성파예요. 그래서 왕사성의 힘이라는 게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석가족 출신들이 인물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 시에 저 왕사성파하고 이 석가족파 중에 일부가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게 사리불과 제바달따의 충돌입니다. 사리불과 제바달따가 1차로 충돌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2차전이 벌어지는데 그게 아난과 마하가섭의 충돌이에요. 마하가섭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석가파는 두 번 다 진다. 석가파가 두 번 다 진다. 근데 왜 지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아나율이 석가족인데 마가서 편을 들어버리거든. 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왕사성파는 단합이 돼요. 사립을 묶었냐니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당신 세력도 200명이나 되지만 나중에 이 어른들이 나이가 많았거든. 그래서 이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쪽으로 흡수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은 나중에 이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약간 이렇게 거대 세력이 좌충우돌하면서 누구 쪽으로 흡수되냐면 이쪽으로 흡수됩니다. 마가섭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쪽은 좀 단합이 잘 된 것 같고 석가족 계열들이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 했잖아요. 잘 안 뭉칩니다. 잘 안 뭉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잘 뭉치는 팀이 있고 지팔 지은드는 팀이 있어요. 다 각각 잘난 팀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사회라는 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누가 이기냐면 결국 뭉치는 쪽이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쪽이 이깁니다. 뭐 아주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상황이 급변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각계 격파 당합니다. 그래서 안하니 밀려나요. 안하니 밀려나. 안하니 밀려나. 그리고 이때 안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내가 부처님 시자로 오래 있다 보니 이게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2막을 나중에 열게 됩니다. 안한 인생의 또 다른 2막이 시작돼요. 그게 인도에서 서쪽을 교화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데 주로 활동하신 데가 이쪽인데 이쪽을 주로 교화를 하는 거예요. 안한 세력이 쫙 안한이. 안한이 직접 뛰면 안한의 힘이라는 건 뭐 강력해요. 두 가지의 그게 있잖아요. 일단 머리. 예. 그다음에 얼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말이죠. 그리고 안한이 상당히 부드럽게 말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약간 까칠하게. 예. 그런데 안한은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안한이 결국 20년 뒤에 마하가섭 세력들이 끝납니다. 안한이 결국 이깁니다. 최후 승자는 안한입니다. 최후 승자는 안한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언제 사건이 벌어지면 2차 결집 때 벌어져요. 이게 이제 그 뒤로 마하가섭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결집 되면 안한파로 싹 전체가 되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라고 얘기한다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가섭을 중심으로 결국 화장이 이루어져요. 화장이 이루어지고 부처님이 이게 이제 인기가 진짜 대박 많았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화장을 하니까 살이도 많이 나왔고 8섬 너말이 나왔대. 그게 여러분들 놀라운가 보네.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르구나. 저는 사실 8섬 너말이 얼마인지를 몰랐었어요. 그 석보상절에 나오거든요. 8섬 너말 나왔다는 게 석보상절에 나오는데 8섬 너말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도량형이 섬, 말 이런 기준이 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그냥 쑥 들어오는 갑네. 옛날 도량형 8섬 너말이라는 뜻이 뭔 뜻일까? 사진법이잖아요. 84,000 법문을 설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8나라 국왕이 와서 결국 사리를 분배하잖아. 이것도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교단사 얘기는 좀 뒤로 할 거고 왜냐하면 사리를 분배를 해야 그 다음에 결집, 1차 결집이 시작되거든. 이제 1차 결집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그 전에 사리를 나눠야지. 예,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는 부처님을 화장하고 나니까 사리가 나왔잖아. 그때 누가 알고 달려오냐면 아사세왕이 달려옵니다. 아사세왕이 누구냐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왕 아들이에요. 빈비사라왕 아들 아사세왕이 달려와. 그런데 큰 나라의 왕이 오면 절대 왕만 오지 않아요. 지금하고는 틀려요. 지금은 뭐 대통령이 이렇게 딱 하면 대통령하고 수행비서들만 딱 하지만 옛날에는 군대가 갑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왕 죽으면 나라가 끝이에요. 지금은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시 뽑으면 되는 거고 지금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거고 예전에는 장기판이니까 왕이 죽으면 그냥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해서 딱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리를 달라. 그랬더니 쿠시나가르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라족입니다. 부처님을 어디서 화장하냐면 천관사라고 하는 데서 화장하거든요. 천관이 하늘의 관. 그 대관식 말라족의 대관식 이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천관이라는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 뭐 이런 것처럼 해갖고 왕의 권위를 이제 신을 빌려서 이렇게 대관식을 여는 거죠. 그래서 천관사에서 이제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고 나서 그 사리가 나온 거를 이제 아사세왕이 달락하니까 쿠시나가르 사람들이 말라족 사람들이 이거 줄 수가 없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 소유권은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왜? 마가다국은 당시 미국 같은 나라거든. 미국 같은 나라. 그리고 아사세 왕은 약간 연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예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저 패버립니다. 어디 깜도 안 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사세 왕이 뭐라 그랬냐면 주든지 죽든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세게 나옵니다. 그때 아사세 왕만 온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왕들도 왔어요. 그래서 총 8개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8개 나라. 그러니까는 쿠시나가라에 말라족 족 외에 7나라가 온 거지. 그리고 이제 아사세 왕이 가장 대국의 왕이니까 이제 말빨이 센 거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좋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말라족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럼 마 우리도 약하지만 그럼 마 죽지 마. 째라 씨 막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감정 싸움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사세 왕이 째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한 따까리 하지 뭐. 그러니까 데리고 온 군사 가지고도 자기 호위 군사 가지고도 이거를 끝낼 수 있다니까 경기를 끝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센 거지.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항공모함 몇 대만 뜨면 그냥 조그만 나라는 그냥 끝이요. 뭘 어떻게 싸워보지도 못해. 그냥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뭐 째고 싶으면 째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드로나 바라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향성 바라문이라고 번역되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리를 목적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리를 가지고 와도 대왕에게 명예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욕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인지도가 훨씬 떨어질 겁니다. 대왕에 대한 인기가 떨어질 겁니다. 이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세 왕이 한 발 물러나지. 부처님을 잘 모셔서 이제 자기가 사리탑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인지도도 높이고 부처님이 나랑 이렇게 가까워 뭐 이런 걸 막 보이려고 했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귀가 얇은가 봐. 용인데 귀가 얇아요. 이런 망하는데. 이러면 주식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향성바라문이 말라족에게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라족 입장에서는 좋다고 양보하지. 왜? 지금 쬐일 뻔했는데. 말은 자존심상 그렇게 했지만 진짜 쬐면 어쩌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지. 우리도 그러면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8개로 이제 사리를 나누는데 그때 제일 먼저 부처님 치사리를 아사세 왕한테 빼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병으로다가 탁탁탁 해가지고 8개로 8등분을 해서 그게 근본팔탑이에요. 왜 8개로 나뉘어졌는지는 대충 알 거고 봐봐 8개 나라에서 온 거기도 하고 또 사진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중에서 랑그람탑 거를 제외하고 7개를 열어서 아쇼카 왕이 84,000탑을 만드는 거예요. 왜 84,000개일까요? 사진법이니까. 그때까지는 사진법을 썼구나. 아쇼카 왕 때도 사진법을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겁나 많다는 뜻이지 84,000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리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사리하면 구슬 같은 걸 생각하시는데 연대가 다 올라가는 건 뼈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리로 전 세계에서 확실한 거 말씀드리면 인도 델리 박물관에 있는 사리. 피프리아와 근본팔탑 그쪽과 관련된 탑에서 나온 사리예요. 그래서 델리 박물관 사리는 꼭 챙겨놔시고 그 나머지의 사리는 스리랑카의 불치사라든지 어디에 있는 사리들 이런 사리들 다 100%는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지 왜 이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 루트가 100%를 만들어 찾아낼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제가 델리 박물관에 있는 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냥 그거는 고고학을 해서 발굴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발굴이라고 하는 게 도굴이 위험한 거는 도굴 했을 때 이미 위치가 이동하면 그게 거기서 나왔다는 걸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된 모든 사리는 뼈로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슬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연대가 좀 떨어져요. 연대가 떨어져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리라고 하는 용어가 부처님의 어떤 구슬같이 이렇게 타다 남은 그게 아니고 법구도
이 쉽게 말해서 시신도살이라 그래요. 시신도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화장할 때 그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화장해라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화장 대목을 보면 화장하다가 향수를 부어서 불을 끕니다. 그 얘기는 뭐냐? 뼈를 추리기 위한 거예요. 뼈를 추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이꼴을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구도 살이고 연골도 살이 개념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달라요. 초기불교 살이 개념이. 그러니까 그 부처님 살이를 아쇼카 왕이 그 탑을 열어서 그걸 쪼개서 사리탑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구슬 같으면 그거 쪼갤 수가 없어요. 지금 오래된 사리는 전부 뼈로 출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1차적으로 사리탑을 다 만들고 여덟 나라가 이제 사리를 분배해 가서 각각의 사리탑을 만들고 결집을 해야 되는데 그 1차 결집이 왕사성 결집이에요. 칠엽굴 결집이라고 들어보셨죠? 칠엽굴 결집. 그런데 한 가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돌아가셨으면 그 자리에서 결집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정당성을 가지는데 왜 쿠시나그르에서 왕사성까지 가서 결집을 할까? 왕사성은 도대체 누구 나발일까? 왕사성파의 나발이지. 왕사성파의 나발이지. 실제로 쿠시나가라에서 결집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하가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왕사성으로 가야 된다. 3개월 동안 결집을 하려면 그거를 누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시주를 해서 외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사세왕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사세왕은 신심 있는 걸로는 최고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근신 중에 최고다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데 저 아사세왕이 실제로 불과 8년 전에는 제바달따랑 결탁해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습니다. 제바달따가 술 취한 코끼리로 부처님을 돌아가시게 하기 할 때 사용됐던 그 코끼리의 주인이 아사세왕이에요. 굉장히 알딸딸하지. 여러 가지. 그리고 마승규율에 보면 그 결집과 관련해서 마가섭이 사리불과 목건년의 좌리를 만들어놨다. 그건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내가 이 사람, 이 어른들을 계승해서 이 골집에 권위를 가졌다. 재밌지. 그래서 석가족과 왕사성파와 석가파의 무언가의 갈등 스토리. 그리고 결국 안하는 결집에서 빠집니다. 나 안 해, 씨. 그래서 나가요. 나가.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왕사성 결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그때 엄청난 또 충돌이 생겨요. 그 신기한 이야기. 실제로 우리가 1차 결집을 할 때 우리가 경율론 이렇게 하잖아요. 논은 나중에 대비화사로 만들어지면서 논이 이제 칠종론하고 대비화사는 그건 훨씬 뒤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 3차 결집 돼야 나오는 얘기고 저 카니시카 왕 때 돼야 나오는 거고 그 전에 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율만 있어요. 그러면 경이 먼저 결집돼야 되지. 근데 1차 결집 때 율이 먼저 결집이 돼요. 왜? 안하니 한 발 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율이 결집됐을 때 다 율이 완전히 결집됐다고 했을 때 안하니 폭탄 선언을 합니다. 너네가 결집한 거는 권위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아, 진짜 스릴 있는 사건이 있어. 그게 언제 할 것 같아? 그래. 왜 다음 시간에 해야 될까? 딴 데 보지 말고 정확하게 이 시간에 다음 주에 틀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